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 나우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안상범입니다. 시술에 대해서 동의서 작성하는 걸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 주위에 신경에 발생한 염증을 줄이는 약을 바늘을 통해서 약을 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이는 요추의 모형입니다. 배 쪽이고 이게 등 쪽이고요. 같은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를 맞는 경우에 바늘을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경 가까이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꼬리뼈 쪽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시술을 받을 때는 엎드려서 시술을 받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실 거고요. 시암이라는 투시 장비를 통해서 조영제가 들어가서 그 이후에 그 위치에다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과연 시술을 할때 우리가 합병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술의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낮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 기절하듯이 의식 저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늘이 경막을 뚫거나 혈관을 뚫게 된 경우에는 손상이나 피가 나서 혈종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중독 증상이라는 거는 어떤 약제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관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발열이나 그 부위의 통증이 조금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특이 사항에 대한 합병증으로 알레르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술 전에 이런 표를 통해서 주사 치료나 수술 전 중단해야 하는 약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약이나 스테로이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이나 뇌경색 등으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을 과용량을 계속 오랫동안 드시고 계신다든지, 이거를 전혀 끊을 수 없는 경우, 목 부위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경막에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약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시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치료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예를 들어서 그 부위에 무슨 침을 맞았다든지 어떤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멍이 좀 심하게 들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술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된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 치료 후 하루 정도 운전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허리나 상지나 목이나 이런 걸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약간의 국소마취제가 들어가는데, 이 국소마취제 때문에 신경이 마취가 될 수가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다든지 팔에 힘이 풀린다든지 하는 증상 때문에 당연히 앉아서 운전을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실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하루 정도는 마취가 풀리는 때까지는 운전을 하시지 말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꼭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회복실에서 충분히 계시고 난 다음에 좀 걸어보시고 힘이 완전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기능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고요. 주사 후에 한두 시간 동안 하지감각 이상과 마비는 생길 수 있는 치료 반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주사 후 시술로 인한 가벼운 통증이 2, 3일 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있으시다면 병원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들으시면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거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환자분들은 시술장에서 편안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또는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사 맞고 대부분 15분 안에 끝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회복실에서 잠깐 계셨다가 가시면 되고요. 효과가 아주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평촌 서울 라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안상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